걸그룹 아이브에 소속된 연예인 장원영이 최근 국정 루머로 고충을 겪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트판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원영의 등기부등본이 유출되었고 장원영의 집주소로 보이는 주소와 더불어 다소 이국적인 아버지의 이름 등이 노출되어 장원영이 화교가 아니냐는 때 아닌 국적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화교는 중국 국적을 유지하며 외국에 사는 중국인을 뜻하죠. 이에 더해 한국 화교학교 학생과 교장이 화교 대표들을 걸어놓은 곳에 장원영을 올려놓았고 장원영이 화교 중국계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밝혀져 장원영이 화교가 맞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장원영은 2018년 엠넷 프로듀스 48에 출연 당시 홈페이지에 영문 이름이 장위엔 링으로 표기돼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장원영이 화교 또는 국적이 중국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였었는데 최근 논란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내용이 재조명되기도 했죠. 이후 장원영의 유창한 중국 발음 등이 재조명되며 해당 의혹은 의혹이 아닌 확신이 되어 커뮤니티와 유튜브 상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원영의 국적 의혹은 중국 커뮤니티 상에도 퍼지게 되었고 이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인이 센터라니 너무 기분이 좋다. 장원영이 중국인일 줄 알았다. 장원영은 순혈 100% 중국인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접한 장원영의 한국 팬들은 소속사 측에서 대처가 시급하다. 이제 깔끔하게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한국 내 아플러들 보기도 힘든데 이젠 중국까지 억지다. 한국에 살면 한국인이지 뭐가 중요해.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속사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고 있지 않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브 장원영의 국정 논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